나 같은 딸이 없어. 별빛이 내린다. 어렸을 때는 이제 아빠가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아빠가 출근을 안 하고 친구랑 놀러 가는 것 같은 거야. 뭔가 의심이 들었어. 어린 나이에 4, 5살 때? 그래서 아빠가 차를 끌고 막 나가는데 뭔가 아빠가 출근 안 하고 나랑 안 놀아주고 친구랑 놀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빠 차를 이러고 막았다니까요?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! 왜 나 꼼짝 달싹 못하게. 아빠 출근 안 하고 친구네 집 놀러 가는 거 다 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바닥에서 뒹굴뒹굴 난리 막 했더니 결국 아빠 친구네 집에 가는 거예요, 아빠가. 그래가지고 아빠 친구랑 이모랑 계셨는데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내가 아빠 친구랑 이모랑 아빠랑 친구랑 바둑 노는 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다니까, 진짜. 남자들 나이가 먹어도 똑같아. 나는 제 눈치 진짜 빠르잖아요. 아빠 출근 안 하면서 나한테 출근한다고 거짓말 침 주말에 나를 놀아주는 게 아빠의 일인데 뭔지 알죠? 아이를 돌봐야지, 아빠가. 어디 주말에 친구랑 논다고 나가요, 어? 그래가지고 따라갔다니까요? 잘했죠? 나 같은 딸이 없어. 아빠를 올바른 길로 선도하는.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바른 생활 보였다니까요. 어릴 때부터 의심이 많았군요. 제가 아빠 때문에 남자를 못 믿어요. 아빠가 너무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. 솔직히 내가 남자 못 믿는 데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한 건 한 거야. 아기 때부터 지랄하고 자빠졌네. 거짓말을 아주 그냥 맨날 출근도 안 하면서 맨날 놀러 가면서 거짓말. 아니야, 이거 거실에 TV 뱃살. TV 이만한 거 있거든요? 이만한 거 있는데 거실에 딱 켜져 있고 내 거 화면이 이만하게 나와요. 어렸을 때부터 깜짝 놀랐다니까. 나는 맨날 방송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내 방송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는지는 몰라요.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켜놓고 잔다니까? 그리고 자기 핸드폰으로 딴 거 보고. 그냥 내 거는 거실에 이렇게 큰 TV에 그냥 틀어져 있어. 그 다음에 딴 거예요, 딴 거. 그렇다고 막 주의 깊게 내 방송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켜만 놔. 켜만 놓고 그냥 나는 그냥 거실에 있고 그냥 딴 거. 그치, 깜짝 놀랬지. 별빛이 내린다.